I'm Dr. K. Come on.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인데요. 오래간만에 종목 상담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챙겨보기 전에 시장부터 크게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자, 위에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자, 러프하게 2,660 인근,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 반면에 자, 코스닥은 줄여서 보면요. 아직도 전고점 인근까지 가려면 한참 멀은 이제 돌려내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라고 닥터키에게 물어본다면요. 한마디로 수급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요.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거의 연속적으로 며칠 빼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은요. 기관이 계속 패대기를 치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 조금 사주는 듯 하다가 전일 외국인 2,164억 매도했고 기관은 4억 찔끔 사주니까 기관의 쌍끌이 2,600억, 2,700억 사준 코스피는요. 1.34%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0.19%로 하락 마감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2,667 여기 철저하게 틀어막혀 있는 앞전에도 그렇고 철저하게 막혀 있는 여기를 뚫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전일처럼 또 여기 구간처럼 강하게 들어와야만 뚫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저항은요. 한쪽이 매도를 때려버리면 뚫기가 좀 힘들어요. 압도적으로 매수 안 해주면요. 같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만 뚫을 수 있으니 월요일날 그동안 미국 시장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 축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전일도 그러면 나스닥 시장 한번 보자면 조금 주춤했습니다. 0.82% 하락, 나스닥 0.82% 하락이고요. 다우는 0.30%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20일 인근까지는 조정을 허용하더라도 20일 인근에서 강하게 반등해주는 양대 시장 봤을 때 어저께 조정, 자 월요일 날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디커플링 되면서 못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저런 것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같이 쌍끌이 매수해준다면 우리나라 시장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환율도요. 1340원과 1290원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밑으로 1300원대로 내려가야만 추가 상승이 더 용이하다라고 환율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현재 강하게 올라왔으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기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된다면 코스피가 더 낫다. 자,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가 상승에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는 코스닥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실컷 사모았는데 크게 밀어버릴 이유 없죠. 그럼 자기들도 손실이거든요. 코스피. 자, 코스닥은 기관이 계속 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위로 이제 추세 돌려낸 초입 시점인데 추가로 상승을 하려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온지 보고 그러면 코스닥도 뭐 접근해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오래된 구독자 성구님이 포트폴리오 지금 점검 요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리시면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LG전자 단가가 97,900원. 목요일날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자, 목요일은 일단 뭐 포인트 상으로는 별론데 어쨌든 60일을 돌려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질 때는 일단 매수를 보류하셔야 된다. 이거지. 같은 가격대라 하더라도 그 전날 샀다면 그나마 조금 조정을 볼수 있겠으나 20일 권역만 잘 지켜낸다면 20일 권역에서 또 여기 전저점 권역인 94,000에서 95,000원대만 잘 지켜낸다면 뭐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자 비중들을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일단 다들 뭐 몰빵은 안돼 있을 것 같고 여러 종목에 분산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처진다면 별로 조금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뚫어버린다면 이제 여기 상단인 10만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 전환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좀 처지면 조금 더 끌적끌적 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내일 뻥 하고 띄우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기관외국인 수급을 보니까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죠. 자 95,000원대 95,000원대 이탈 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해 보시라. 95,000원대 내려가면 한5% 손절 구간 아닙니까? 여기 깨지면 비중 줄인다 생각하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108,000원권 정도 한번 노려보면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 그죠? 크게 무너지지 않고, 뭐, 그냥 조금 비실거리면서 여기 내려왔다. 그리고 20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양봉이 딱 서죠. 다른 거 만약에 매도한 게 있어가지고 여력이 좀 있다면 비중이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기관 외국인 폭탄이 안 날라오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그렇게 설명하면 될 테고요. 아직까지 조금은 빠른 기미가 있다. 한번더 올라타고 눌려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더 나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번 저항받을 수 있는 권역에 왔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LG, OCI 홀딩스. OCI 홀딩스는 103,500원. 자, 포인트가 괜찮죠? 성구님의 실력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일종의 박스권인데, 그래도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만 보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상단도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저점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고점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일 올라탄 시점 정도가 본인 단가니까요. 이것은 베리 굿. 자, 그렇다면 벌써 설명하는 데서 눈치를 다 챘을 겁니다. 자, 여기에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으로는요. 11만 2천원과 11만 5천원권 역인 여기 추세선 상단 부위가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10만 1000원대 깨고 내려가면 10만 9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자, 여기 밑으로 처지면 일단 좀힘 떨어진 거고요. 어저께 그래도 2.8% 올랐으니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기관보다 매수 더 강하게 좀 해준 그런 부분 있죠. 그 이전에는 기관이 매수를 쭉 해주다가 손바뀜 들어오면서 오히려 외국인이 좀더 강하게 매수를 해주니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만약에 들어온다면 추가로 여기 상단 목표치까지 더 강하게 갈수 있다. 자, 60일 깨고 내려오면 조금 주춤주춤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단 명료하게 셀트리온 닥터케이는 앞전 방송에 보면요. 셀트리온 매수 매도 포인트를 그냥 기가 막히게 말씀드린 방송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날때 한번 챙겨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14만 9천원 매수했다 했습니다. 자, 14만 9천원.
위에서 한번 끊어 먹어야 되는데, 아, 못 끊어 먹었다. 아쉽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본인이 산 가격대가 여기 인근이니까 적어도 20일, 60일 정도 돌려낸 시점이니까 뭐 한번 들이대 본 거, 뭐 아까 녹화 뜨기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에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아, 그러나 아, 베스트 포인트는 이런 부위다. 완전 추세 다 돌려내고 이렇게 밀려주는 여기 부위. 한 번에 몰빵하지 마라 그랬죠? 한번 사고. 자, 밑으로 약간 쳐져도 여기 지지권이니까 양봉 쓸때한번더 이러면 적당하니 단가 맞춰지고, 아, 물량도 실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수직 상승에 가깝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음봉으로 떨어지면 월선 이탈하고 하는 음봉에서는 뭐 어떻게 해랍니까? 좀 챙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챙긴 게좀 아쉽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다 이 말이겠네. 그죠? 얼마를 토해냈어? 6만원 토해냈습니다. 6만원 몇 프로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장기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조금 줄였다 다시 지지권에서 사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거 언제 빠지고 언제 올라가는 거잘 모르겠으니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럼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겠으면. 자, 이러한 부분은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전고점 돌파된 여기 부위는 지키는 거 보이죠? 지지권이죠. 적당하니 본인은 60일 위에 있으면 관심 가진다 했으니 적당히 팔아먹고, 이렇게 스트레이트 빠지면 더 팔아야 돼. 더 팔아. 그리고 60일 인근에서 팔아먹은 거 사놓으면 돼. 그죠? 그렇게 했으면 베스트인데. 중간에 낙폭 다 피하고 잘 챙겨 먹고 단가 더 낮추고 또 올라가면 또 수익.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17만 3천원 깨지면 안 돼요. 올라갈 땐 아주 강한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완전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고 비실비실 비실대면서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는데 위로 이제 반등 구간입니다.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청개구리처럼 좀 많이 움직여요. 셀트리온이. 물론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 요점은 17만 3천 깨지면 되지 않는다. 17만 3천 깨지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상승을 할 때는 목표치는 24만 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으나 너무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갈 거예요. 일단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올라가다가 음봉이 좀 보이거나 할때큰 음봉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위에 거 빨리 잊어버리고요. 위에 거 빨리 잊어버리고 조금 챙겼다가 다시 밀렸을 때 60일 인근 추세 지키고 있으면 그때 팔아먹은 거 일부 물량은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더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수급 보면요. 자, 기관은 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자, 연기금도 한번 보죠. 연기금이 쭉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에 돌려냈으니까 길게 한번 볼까요? 왜 닥터K가 사도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그죠?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가 나왔거든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죠? 계속 방송 간에 강조하던 게 뭐든가요? 이렇게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죠? 요런 포인트 여러분들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밀리는 이유도 한번 챙겨봅시다, 그러면. 지지 저항을 한번 꺼볼게요. 이상하게 끄는 데 있으면 이야기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꺾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좌측으로 가봐요. 빰빰빰빰빰빰. 여기가 지지하려다가 무너졌죠. 올라와도 여기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내려가죠. 그죠? 올라와서 튕겨 내려간 이유. 저기에서 튕겨 내려갔던 이유 조금 이해되십니까? 길게 나봐야 이건 알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데다가 저항권에 일단 봉착했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또 해봅시다.
언더슈팅 구간이 오버슈팅 구간이다 할수 있습니다. 목표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른 목표치. 와, 진짜 자세하게 하죠. 자, 러프하게 15만 7천원에서 18만 3천원이니까 15만 7천원. 1600원. 16,000원 올랐죠. 여기 상승 16,000원입니다. 상승폭. 여기 상승 16,000원. 계산 틀리면 옆에 알려줘요. 암산 했는데 16,000원, 15만 7천에서 16,000원 다하면 그죠? 26,000원이네. 그죠? 26,000원. 이 3,000원 잃어보고 26,000원 틀렸네. 그죠? 26,000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 이제 26,000원만큼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182,000원에서 26,000원 닿으면요. 208,000원입니다. 208,000원, 204,000원에 줄 하나 꺼져 있네. 여기 208,000원. 여기까지 갈수 있다 이겁니다. 208,000원. 자, 목표치 나오고 난 다음에 슈팅 걸리면 그 다음에는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과도하게 올랐다 이거지. 닥터K의 필살기 중에도 있죠. 거기다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죠. 목표치 이상 가던 종목이 올선 이탈 장대 음봉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는 매도를 일부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도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파동적으로도 봐요. 여기에서 여기만큼 목표치 또한 계산해 봅시다. 와우. 13만 1000원에서 7만 3천원이죠. 그러면 4만 2천원 올랐습니다. 이번엔 4만 2천원.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줘. 그러면 이번 여기서 4만 2천원 올라도 되고요. 여기서 눌림목에서 4만 2천원 가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계산해봐요. 4만 2천원이면 21만 5천원이네. 21만 5천원. 자, 이렇게 목표치 계산해봐도 여유로 더 치고 왔네. 오버슈팅이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반드시 저항이란 게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아까 이쪽에 저항이란 거 파악돼 있어야 돼요. 아, 저항권에 오버슈팅까지 왔으니.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와? 아, 이제는 청산도 조금 고려해야지라고 있었어야 돼. 그리고 음봉 빡 떨어지죠? 그러면 긴장하면서 조금은 털어낼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귀해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먹었던 거 토하지 말고 잘 챙겨요. 자, 그 다음.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포트폴리오가 뭐딴 거. 자, 송구님. 혹시 말하는 다른 잡주도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있다 1번. 아니요, 지금 말했던 거 7개 다다 2번. 그래야 제가 그 다음 멘트를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준 7개 포트가 내 포트의 전부입니다. 1번. 아니요,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2번. 자, 일단 딜레이가 좀 있을 테니까 저는 먼저 설명해 나가고 있을게요. LG 에너지솔루션 39만원. 다른 것도 있다. 그럼 됐어요. 다른 것도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조금 너무 많아. 그죠? 뭐한 10종목 된다 이거잖아요. 물론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많은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갑자기 덜커덩 했을 때, 그죠? 갑자기 덜커덩 했을 때 대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한 다섯 종목 정도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39만원. 20일 올라타고 아마 들어간 것 같네요. 그죠? 여기서 뭐 개물려가 내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보통 스타일을 보면 그래도 원칙을 잘 지키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올라간 시점 정도에서 샀다. 1번. 자, 그러면 그래도 좀 빨라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일, 60일 크로스 되는 건 적어도 확인하십시오. 20일, 60일. 아직까지 60일 못 돌아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내려와요. 보편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도 봐요.
20일 올라탔죠? 60일 가니까 어때요? 빵! 여기도 20일 올라탔죠? 60일 있는 거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그죠? 이 60일이 추세선이다니까? 그런데, 아, 이제 20일 돌아섰으니까, 1번. 그죠? 조금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을 더 끌어요. 가격을 더 주고 사더라도요, 기회비용이란 게 있잖아. 그죠? 그동안에, 크로스된 종목에서 들어가가지고 좀 잘하고 있으면 되잖아. 아, 이제 다 돌려, 이제 60일 가가 헤딩 한번 할 거고, 내려왔다가 조금만 더 크게 안 밀리고, 아, 20일, 60일 크로스하면 이제 사 들어가야지라고 딱 대기 정도만 하는 게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폭과대로 들어갔다. 아, 뭐, 그렇긴 해도, 조금 더 닥터케이가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요. 지금 수익 구간이 한데, 조금 더, 상승의 폭이나 시간적인, 가는데 시간적인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20일과 60일이 크로스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잘 움직이더라. 저는 그런 경험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20일 돌파했잖아, 여기. 뭐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잖아. 그죠?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죠? 좀 끌쩍끌쩍 거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긴 또좀 달라요. 그죠? 여긴 조금 상장 초입이고 하니까 뭐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그 비슷한 얘가 나온 종목 나올 겁니다.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성군님 이제 이게 보였겠지. 거의 뭐 이중 바닥권. 그리고 이제 20일 돌려냈고 이격도 좀 벌어져 있고, 이건 이제 뭐 슬슬 사모아가 볼까? 기본의 쌍끌이도 어느 정도 들어오네? 그런 측면이라면, 뭐, 일단은, 됐고요. 그래도 20일이라도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마지노선. 20일 깨고 내려오면 별로고, 36만 2천원이 여기 저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조정받더라도. 20일 권역 정도까지만 조정을 허용하고, 조정은 가볍게, 반등할 때 빵! 여기 위로 60일 돌파해내야 그 다음 단계인 44만 2천원. 그리고 49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한 번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또 늘려주고 올라갔다가 좀 늘려주고 하는 과정을 많이 반복할 겁니다. 왜? 여기 아직까지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강하게 올라갈 때 기관외국인 어제처럼 쌍끌이 들어와줘야 3.6%씩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 반드시 동반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코스피에 2차전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더 낫더라. 이제 돌려내면 포스코 홀딩스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모든 이평선 이제 200, 120일 하나 제외하고 여기 딱 올라타고 싹 눌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기관외 국인 최근에 비교적 양호하게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제철이가 아까 보니까 올라타고 닥터케이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나왔다 이거죠. 자, 단가가 35,000원. 그러니까 이거 잘 지킨다니까.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비교적 예전에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적이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 참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저 이야기를 참고했다는 것보다 어쨌든. 자, 이런 포인트 노리시라 이겁니다. 이거는 양호. 그죠? 기관 외국인 수급. 기관이 조금 더 같이, 쌍끌이 매수에 가담해준다면 더 탄력 있게 빵빵 치고 갈수 있는데, 일단 여기 3만 한 4천 원대 여기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제법 강하게 밀렸는데 그대로 끌어당기죠. 그리고 밀려도 여기 안 밀리고, 안 깨고 다시 올라가죠. 그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하죠. 추가 상승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치가 나와야 되겠죠. 일단 단기 목표치는요. 여기. 이렇게 지지 저항대 있습니다. 자, 지지대는 이렇게.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여기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올라타면 여기 목표치를 가지고 가면 될 텁니다. 자, 현재는 완전 올라타고
눌림목도 양호하게 받고 가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37,000원대 약간 덜커덕거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 전고점대 여기만 딱 강하게 띄우면 4만 원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쌍끌이 수급 들어온지 여부 챙겨보십시오. 자, 그 다음 SK스퀘어 성군님 잘해. 잘해.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 조금만 포인트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딴거 물린 건 이야기 안한거 아니에요? 양호한 것만 이야기하고 물린 건 이야기 안한거 아니야? 농담이에요. SK스퀘어는 52,000원. 아, 이거 봐. 매수 포인트 좋다니까. 딱 이거는 돌파할 때딱 샀네. 그죠? 오, 잘 한다니까. 자, 여기 돌파할 때 샀다. 이번엔 7번. 여기 돌파할 때 샀다. 7번. 참 맞답니다. 대박.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거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벌써 무슨 말 나올지 벌써 감 잡히죠. 자, 눈이 좀안 좋아서 이렇게 수그리고 보는 거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전전일 조금 던졌어야 돼. 다는 말고. 잘 가고 있는데 뭐다 던질 필요는 없죠.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는 슬쩍 차익 실현해도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아까워. No. 3분의 2 있잖아. 이거 안 던지고 밑으로 축 처진 거 아까 셀트리온 같이 축 처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 성구님. You got it? 여기서 안 던지고 올라가니까 배 아픈 게 아니라니까? 3분의 1 던졌는데 올라가면 3분의 2 있잖아. 안 던져가지고 개 박살난 셀트리온처럼 되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전일 조금 챙기는 게 낫다. 그런데 대번에 끌어당겼죠? 수급 보자. 야, 기관에 거기 미친 듯이 사들어오네. 반은 틀었다. 잘했네. 잘하네. 잘했어요. 반 틀어서 아까워요? No.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야. 아, 셀트리온 저번에 고점에서 안 던졌어. 어휴, 뭐, 다 토했으니까, 이번에 안 토할래, 반 던질래. 하하, 그렇게 했다. 1번. 그런 생각으로 던졌다, 반. 1번. 아, 앞전에 욕심부리다가 셀트리온 다 토해냈는데 짜증나 죽겠어. 이번에 안 토해낼 거야. 절반이라도 챙길 거야. 1번.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반 갖고 있으니까, 절반이 과연 여기 고점 돌파한다면, 66500에 팔았다. 완전 고점 쳤을 때 절반 던졌다. 잘했어요. 뭐 적당히 또 먹었으면 욕심 안 부리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뭐 양봉을 빵 치고 갔는데 뭐 하러 던져? 그 다음날 아리까리? 그 다음날 아리까리? 여기서? 좀 많이 흔들렸네. 됐어요. 어쨌든 한 5일선 정도 깨지는 정도에서 던져도 무방합니다. 한 3일 전에. 여기도 봐요. 아리꼬리 막 달고 좀 흔들렸는데 그다음에 뿡 치고 가지. 십자가 나왔잖아. 아리꼬리 돋지. 돋지 전에는 은봉으로 이렇게 뿡 밀렸을 수도 있겠지. 야, 이제 좀 조정 받으려나 하고 던졌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다가 뭐 끌어당겼을 때이 분봉을 못 봐서 모르긴 모르겠다만 어쨌든 요거는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끌고 갔다가 던져도 됐었다. 일단 더 잘하려면 그죠? 나머지는 여기 은봉 라인 있죠. 절반 챙겼으니까 여기 은봉 라인 62만 5천원권 정도 딱 무너진다 싶으면 그때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절반 던져. 세게 막 밀린다? 더 던져 더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끝났다? No.
이평선 이제 쭉 올라올 거거든요. 여기 권역에서 이렇게 삑삑삑 내려오다가 양봉 딱 쓰고 60, 21 인근에서 양봉 딱 씁니다. 위에서 팔아먹은 거 적당히 또 비중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적당히 또 실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좀 하고 여기 안 깨고 지키는 거 보이면 한번더 추가해도 되고, 그죠? 만약에 60일, 20일 깨고 내려온다, 사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급하게 던질 년이 좀 그렇잖아, 그죠? 한번 챙겨 먹은 거 제법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봤자 여기 위에 물량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될 거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60일이 올라옵니다. 그때 인근에서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추가하지 말고 거기에서 양봉 딱설때 이제 위에 가지고 있던 물량 정도 여기다가 같이 다 포함해서 실어버려요. 그럼 딱 반등하면서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나은 수익 날 겁니다. 무슨 말 했는지 얼추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지킬 겁니다. 가만 들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 그죠? 처진다 싶으면 좀더 끊어먹고, 좀더 끊어먹고, 첫 번째 지지권에서 반등 나온다 싶을 때 일부 사 들어가고, 만약에 쳐져도. 그래서 우상향 하는 거 해라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있잖아. 비빌 언덕이. 여기 단단하게 비빌 언덕이 있어요. 여기 한 번에 깨고 내려간다고 개별 악재, 초특급 악재 없으면 안 뚫고 내려갑니다. 기본은. 여기 리바운드 한 번은 추고 빠져도 빠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닥터 K가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열정이 꿈틀꿈틀. 자, 하나 남았습니다. 삼성 SDS. 아니 뭐 설명하다 보면 그죠? 막 종목 개판으로 사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포인트가 좋고 하니까 덩달아 힘이 나네. 삼성 SDS도 닥터 K가 여기 인근인가? 여기 인근인가? 돌려냈습니다. 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돌려냈잖아. 그죠? 뭐 없는 이야기 안 해. 돌려냈거든요. 자, 여기 다 포인트다 이겁니다. 성구님 앞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 아까 이런 부위에 산거뭐 있었죠? 하지 마. 종목이 하나뿐이야? 올라타고 눌려준 거, 이거 놀이라니까, 이거. 아까 뭐였습니까? 현대 제철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여기 놀이도 충분히 먹을 거 나온다니까? 그죠? 섣부르게 이런 데 들어갈 필요 없어.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봐봐.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온다니까. 한 번은. 너무 빨리 들어가면. 그런데, 21, 60일 크로스, 여기는 21, 60일 크로스 된 시점에서 적어도 이런 데서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데, 위에 아직까지 추세선 딱 저항이 뭐 뻔히 보이잖아. 그죠? 최소 기준을 말씀드린 거야. 최소 21, 60일 돌파한 여기 시점 최소. 좋은 게 아니고 최소. 여기 밑엔 더더욱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좋은 거는 올라타고 가격 더 줬다 싶어도 이 눌림목 구간이 100번 좋아요. 100번. 왜? 대형 우량주들이 이렇게 추세를 돌려내는 거는요. 그냥 못 돌려내요. 모멘텀이 없으면 못 돌려낸다니까. 그 이후로 올라가는 거 봐. 올라가는 거 봐. 끝내주기 가잖아. 다 그래요. 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단가가 16만 2천원. 이건 좀 물렸네. 이거는 포인트가 좀 별론 것 같은데. 뭐 여기 인근에 샀어요? 2년 됐다. 완전 중장기네. 왔다매. 16만 2천 2년 동안 들고 왔다. 그러니까 16만 2천은 뭐 분할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살 자리 별로 없잖아, 그죠? 2년 됐다 했으니까 하나 둘. 계속 물렸다가 이제 겨우 플러스 살짝 났다가 돌아왔네. 포인트가 별로 안 좋네. 그죠? 아까 말했던 포인트
17만 원 이상에서 사야 포인트가 그나마 살수 있는 포인트인데, 16만 2천 원이라니까 뭐 물타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 동안 물려왔네. 그죠? 물탔다. 그러면 뭐더 위에서 샀었는데 물타가지고 16만 2천 원 만들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손절했었어야 돼. 연락꼬라 박았었잖아. 그죠? 11만 3천 원까지 갔었잖아. 더 위에 샀다가 이런 데서 물타는 모양이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단기간에 17만 3천 원 넘어가기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이거 무거운 종목 중에 속하거든요. 야, 무거운데 이게 왜 돌았었을까 하면서 제가 머리에 딱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돌아서네. 어? 이제 돌아서네. 아이고 희한하네. 이게 이제 돌아섰네.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봤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무겁거든. 그죠? 그리고 맨날 꼬라박고 있었어.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돌아섰던 종목인데. 이거는 적당히 먹고 그냥 교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탄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엄청 올라가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 인근에서 한번 끊어 먹었어야지. 이렇게. 물론 2년 동안 물려왔는데 와, 몇 프로 못 먹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2년 동안 그돈 묶여 있는 기회비용 생각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조금 그래도 액티브한 거잘사 들어갔으면 그 물려 있는 동안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적당히 털어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 번 더 보자. 야, 좀 바닥권 이거는 사실은. 근데 산 단가가 너무 높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가가 예를 들어 이런 데 같으면 아까처럼 사고 팔고 해라고 할 텐데, 단가가 여기 위에잖아. 그러면 가봤자 당장은 한두 달 안에는 17만 3천 원 이거 뭐 죽었다 깨어나도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한두 달 안에는. 그죠? 가면 분명히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봐요. 엄청 끌적거리는 거 봐요. 여기. 분명히 한 번에 뻥뻥뻥 못 치고 가요. 진짜로. 수급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래도 여기 구간에 기관이 그래도 좀 들어왔습니다만, 외국인 좀 던지잖아. 그죠? 여기를 뻥뻥뻥 치고 갈 수급은 아니다 이거지. 연기금 조금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 참고하십시오. 17만 3천원권에서 그냥 적당히 비중 줄여나가다가 저뭐 여기 하다 놓으면 뭐 다시 왔다 갔다 박스권 매매를 해보시든, 저는 17만 3천원권에서는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4만 7천원 깨지면 안 돼요. 물론 여기 지지권이 있습니다만 더 끌적끌적거려요. 자, 이것도 추세 60일 깨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온다. 또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온다. 60일이 추세선 역할한다. 한번더 확인되죠? 여기가 닥터케이가 강조하는 무슨 라인? 와, 뭐 이거 송구 씨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모가지가 저거 뭐 강조 많이 하는 자리인데, 그죠? 무슨 자리? 넥 라인. 추세가 딱 무너지는 넥 라인. 모가지가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돼? 피가 철철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반등해도 튕겨 내려오고, 또 반등해도 튕겨 내려오고, 와리까리 와리까리 할 가능성 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요, 위로 빵 치고 올라가야 17만 3천까지 빨리 가지. 그렇지 않고 여기 또 끌적끌적거리면 시간만 실컷 보낸다. 시간만 실컷 보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분의 1은 수익 보고 팔았다. 잘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래된 구독자 성구님의 포트폴리오 7종목 같이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여기에서 한번 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저점에서 매수하려 하지 마라. 적어도 돌려낸 거 확인하고 눌려주는 여기 포인트가 가격을 더 주고 사더라도 훨씬 액티브하게 간다. 그리고 적당히 먹었으면 음봉 떨어지고 하면 또 한번 챙기고 다시 눌림목 구간, 그죠? 에서
양봉 보일 때 매수에 들어가면 큰 낭패 없다. 왜냐하면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그 밑에 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하라. 우상향하는 종목에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권에서 매도,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권에서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가만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더 좋고 괜찮은 매매하는 거다.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면서 같이 동반되는 수급이 동반되는 종목은 더 끌고 가고, 가다가 기관 외국인이 이제 수급을 차익 실현하는 조짐이 많이 보이는 종목은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다른 종목 교체를 한다든지 비중 축소를 해 나간다면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야간에 10시에는 해외 선물 실전 매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한다 해서 아, 난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이라든지 추세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많이 해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